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한일 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약 100분간 이어진 긴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북핵 문제 등 이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먼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갖겠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를 할 경우 한중일 FTA에서 유지해온 양국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삼국 시장의 통합인데요. 삼국 정상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삼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엮고 역내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이어지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 이를 위한 삼국실무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일 3국이 역내 협력 증진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북미나 유럽 경제권에 대응할 수 있는 단일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